대회 기준 세 번의 준우승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것이 굴레가 되거든요. 세 번째 결승전에서 반드시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우승을 한 번쯤은 만들어내야 되는 게 변현재입니다. 결승 끝나고도 계속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. 이번 시즌은 꼭 우승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니 판짝이가 완벽한데요? 다른 선수와 다르게 플레이를 본인만의 특유의 전략들 그리고 전술들 전설의 계승자 가을에는 역시 먹는 반찬의 가짓수보다 시청자가 적고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적다 이렇게 평가받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. 유영진이 목표를 우승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들 그냥 비웃었어요. 목표가 16강이었던 건가요? 아예 목표는 우승입니다. 그런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묵묵하게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졌구나. 노력은 재능이에요.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병력만 깎아먹는 완벽하게 경기를 지배하는데 유영진 10년간의 노력 끝에 결승 진출! 저는 진짜 오늘 몇 년 만에 2세트 경기를 보면서 가슴이 떨려가지고